갤럭시 S20 겉모습만 잠깐 살짝 보시고요. 저는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IT가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자급제로 주문한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이 도착해서 일단 아직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며칠 써보고 리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품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당분간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조 국가가 한국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식 출시되고 받아보시면 베트남산이 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더 낫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저는 다행히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받게 되었고요. 저는 클라우드 블루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S20 플러스 모델의 겉모습만 간단하게 보시고 깔끔해요. 확실히 베젤이 많이 없어서 엣지곡률도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것 같고 이번 모델은 정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되고요. 울트라는 100배 광학중까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좀 이렇게 휴대폰을 평소에 한 손에 쥐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모델이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울트라도 사고 싶긴 했지만 S20과 S20 플러스 모델 중에 고민을 하다가 S20 플러스 모델을 구입하게 됐고요. 한 손에 쥐기에도 딱 괜찮고 무게도 이 액정 크기에 비해서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가벼워진 것 같아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빛에 따라서 반짝이는 게 있고 카툭 튀인 게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잡설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케이스를 제가 한 6가지를 구매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실 만한 슈피겐의 3가지 케이스 모델과 링케의 3가지 케이스 모델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슈피겐 케이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슈피겐의 리퀴드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매트 블랙 색깔을 구매했는데요. 굉장히 얇은 편이고 쫄깃쫄깃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TPU 소재인 것 같아요. 뒤에 격자 무늬가 있어서 지문 같은 것도 많이 안 남을 것 같고 버튼 부분은 따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누르기는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모델은 정면이 이렇게 좀 액정까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필름을 씌우면 좀 벗겨지거나 필름 들뜸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은 모양이긴 한데요. 지금은 갤럭시 초기에 기본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기본 필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네요. 일단 뒷면을 보시면 이쪽 카메라 부분이 더 높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카툭티보다는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바닥에 놓고 쓰셔도 카메라가 걸린다든가 뭐 다칠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버튼의 눌림은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편입니다. 마이크 부분이나 충전 단자, 스피커 부분에도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괜찮은 것 같네요. 옆면에도 격자 무늬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문이 묻을 염려도 없고 매트한 느낌이 강해서 오염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피겐의 네오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케이스고요. 색깔은 검정색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딱딱한 소재와 물렁물렁한 소재가 합쳐진 형태라는 것입니다. 옆면이나 기판 등은 물렁물렁한 소재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벗기고 씌우는데 무리 없이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까만색이라서 클라우드 블루 색깔과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런 까만 소재가 따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결합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떼었다가 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떨어져 나가네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나중에 이런 접합 부분 등이 떨어져 나가면은 까만색과 이 케이스가 헐렁헐렁해서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떨어져 나가니까요. 완전하게 결합되긴 하는데 좀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아, 그리고 벌써부터 색깔이 좀 누런빛이 돌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뭔가 투명하다기보다는 좀 누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씌워볼게요. 아랫부분부터 착용하고 이렇게 윗부분에 힘을 줘서 누르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필름을 씌웠을 때 필름 들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침범하는 영역이 꽤 많은 편이어서 필름 들뜸 현상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착샷은 뭐 이런 모양이고요. 클라우드 블랙 색깔인데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케이스만의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검은색 뒷판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카메라 부분도 케이스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카툭튀는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 뚫려 있고
버튼은 리퀴드 에어 제품보다는 조금 누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좀 따로 누르기가 편했는데 이거는 케이스랑 뭔가 좀 일체화가 돼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굴곡이나 이런 튀어나옴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누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쥐었을 때 이 리퀴드 에어 제품보다는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호 자체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최대 단점은 가격은 비싼데 솔직히 가격만큼의 만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피겐의 마지막 케이스, 울트라 하이브리드 케이스인데요. 색깔은 투명한 크리스탈 클리어로 구매했습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젤리 케이스처럼 생겼습니다. 뒷판은 엄청 쫄깃쫄깃하다기보다는 좀 단단한 그런 재질이고요. 옆은 뒷판보다는 조금 연성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버튼이 좀 튀어나와 있긴 한데 리퀴드 에어 제품처럼 뭔가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튼을 누르기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라고 써있군요. 일단 필름을 떼볼까요? 일단 이렇게 뗐고요.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나니까 엄청 투명하고 깨끗한 재질이네요. 이거보다는 조금 누런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싸구려 젤리 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가 더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들뜸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착용샷이고요.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본체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젤리 케이스 같아서 무난한 것 같긴 합니다. 무게감은 이거보다는 약간 덜한 편이고요. 그래도 묵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버튼의 눌림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젤리 케이스 같은 그런 형태여서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거를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렴한 라인에서도 이 정도의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뭐 비싼 거를 사용하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가격만큼의 그런 느낌을 하는 건가 싶긴 하네요.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카툭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케이스가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면에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딱히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링케이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피겐 케이스보다는 좀 더 가격대가 저렴한 링케이 케이스를 착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링케이 퓨전 매트 클리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케이 퓨전 케이스는 아까 슈피겐의 울트라 하이브리드 케이스처럼 뒷면과 안쪽 면에 보호필름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우선 보호필름을 제거한 다음에 슈피겐 제품과는 어떤 다른 맛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슈피겐의 울트라 하이브리드 제품은 완전히 투명한 제품인데 반해 링케이 퓨전 케이스는 뒷부분이 지문 방지 필름처럼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지문이 남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옆부분이라든지 이런 테두리 같은 부분은 일반 젤리 케이스처럼 투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불투명한 케이스가 이 아름다운 뒷판을 어떻게 표현해줄지 궁금하긴 합니다. 구멍도 다 뚫려 있고 버튼도 조금 튀어나와 있고 슈피겐 제품의 리퀴드 에어처럼 약간 독립적인 형식이라 누르기는 편할 것 같은데요.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장착했을 때 액정 보호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뒷판을 보시면 와우!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너무 막 뒷판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보다는 빛의 반사를 줄여줘서 뒷판이 예쁘게 보여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괜찮은데요? 지문도 많이 안 묻을 것 같고 오래 사용해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툭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이 조금 더 툭 튀어나와 있어요. 산성처럼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보호가 돼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놔뒀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튼도 깔끔하게 잘 눌리고요. 누르기 편하고 좋습니다. 슈피겐 리퀴드 에어 제품만큼이나 누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단부에 이 부분도 다 구멍이 뚫려 있고요. 저는 이 링케 제품도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가격이 10,000원 미만대이면서 이런 디테일도 있고 내구성도 괜찮고 버튼 눌림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매트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디판이 더 예쁘게 보인다는 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슈피겐 리퀴드 에어만큼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 두 개가 투톱인 것 같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슈피겐 제품에 비해서는 덜 묵직한 느낌이고요. 그러면 다음 링케 제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링케의 두 가지 케이스까지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링케 에어 스모크 블랙 색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쫀득쫀득하고 옆면도 다 쫀득쫀득하고요. 스모크 블랙이라서 투명도를 준 검은색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버튼 누르기는 좀 쉬울 것 같고요. 이거 역시도 카툭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단지 조금 얇은 편이고 옆면도 그냥 이런 얇은 TPU 재질이어서요. 보호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무게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착용해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씌워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런 젤리 케이스들이 필름 들뜸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쥐었을 때 엄청 가벼워요. 여태까지 했었던 케이스보다 되게 가벼운 편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클라우드 블루 색깔을 완전히 구현은 못하긴 하지만 이 스모크 블랙 색깔과 클라우드 블루 색깔이 이렇게 좀 미세하게 겹쳐져서 레이어를 씌운 듯한 느낌이어서 오묘한 느낌의 색깔이 납니다. 약간 남색의 느낌도 나고요. 근데 지문은 좀 잘 묻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카툭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 버튼 눌림은 양호한 편이네요. 잘 눌리고요. 링케 제품이 저렴하면서도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선호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랫부분도 뭐 구멍 뚫릴 땐 다 뚫려 있고요. 이쪽 부분에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이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엄청 두껍지는 않아서 떨어뜨렸을 때 완전히 충격을 흡수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일단 가볍기 때문에 그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링케 마크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를 구경할 차례인데요. 마지막 제품은 링케사의 에어 S 라벤더 그레이 색입니다. 구매할 때 봤던 사진이랑은 조금 색감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쁜 것 같긴 한데 뭔가 색깔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360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모든 면을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써있네요. 일단은 두께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잘 보호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해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필름 들뜸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옆 테두리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는 줄 수는 있다는 거.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죠? 물론 디자인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갤럭시 자체의 디자인을 좀 망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뒷면을 보시면 그래도 뒷면은 깔끔해요. 일단 매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지문이 묻을 일도 전혀 없고요. 앞면은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뒷면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또 들기도 하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꾸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뒷면은 그래도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착용하고 나니까 뭔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카메라 카툭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단차도 다 제공되어 있고요. 버튼도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르기도 편하고요. 하단에 뭐 구멍 뚫려 있을 만한 것도 다 뚫려 있고 윗부분에 마이크도 뚫려 있고 다 뚫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재질 자체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거무스름한 그런 때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도 뭐 지우개로 뭐 박박 닦아주거나 이러면 좀 깨끗해질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색깔도 나름 마음에 들고 무게도 좀 가벼운 편이고 이 제품도 군더더기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0 플러스의 6가지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른 저렴한 케이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걸 원하신다면 슈피겐의
리퀴드 에어 제품이나 링케 에어 S 이 정도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불투명하지만 케이스에 지문이 남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링케 퓨전 제품도 무게도 어느 정도 적당하면서 보호도 잘될것 같아서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슈피겐의 울트라 하이브리드나 슈피겐 네오 하이브리드 크리스탈 제품은 보호는 잘될것 같긴 한데 가격대에 비해서는 뭔가 만족도가 크진 않고 무게도 좀 많이 증가되는 편이고 지문도 좀 많이 묻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보호 면에만 치중을 하고 다른 면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많고요. 단순히 보호만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 가벼운 제품들로도 웬만하면 다 보호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슈피겐의 리퀴드 에어나 링케 퓨전 제품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오늘은 갤럭시 S20 6가지 케이스를 구매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갤럭시 S20 플러스 관련한 리뷰로 더 많이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IT보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